The Savior told his disciples. 구주께서는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유산을 탕진한 한 아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일자 그 젊은이는 돼지를 먹이는 미천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동물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이 있고자 했던 곳에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이 젊은이에게 삶에서 영원히 의미가 있을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구주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고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던 축복을 다시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둡거나 힘들거나 슬픔에 잠기거나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성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강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성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 돌이켜 구주의 사랑이라는 빛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축복들은 당연히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포함한 이러한 축복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롱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대로 살려는 소망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합당해지며 끝까지 견디려는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이러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 계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약에 따라 살 때, 즉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희생할 때 계심하고 영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침례시에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주 성찬이 영적으로 정화하는 경험이 되게 하려면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하던 일과 오락거리 등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근심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과 가슴에 성신이 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됩니다. 구주께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구주의 속죄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구주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며 진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소망을 품고 힘과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찬 찬송을 부르고 성찬 기도에 참여하며 그분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가진 결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전주 동안 맺고 지켰던 약속들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한 주 동안 구주를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속죄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이를 깨닫도록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할 데 없는 성찬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경전을 상고하고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신권 지도자, 정원의 회장단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진지하게 준비하여 성스러운 성찬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울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복음 표준에 따라 한 주 동안 살면서 하게 됩니다. 청남이 합당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그들은 실제로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이 스스로 돌이키고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 즉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망하는지를 기억할 기회가 된다고 간증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려는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해 줄 성신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떡과 물을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여 우리의 영혼의 성찬을 취하도록 명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찬에 더하여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합당해지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소망은 커집니다. 우리는 꾸준히 계명의 순종함으로써 합당해집니다. 이러한 순종은 어린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아론 신권과 청년 시기에 하는 경험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사들과 월계반 청년들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임봉을 받으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추천서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지면 성전 성약을 지키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 속죄의 실제성,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의 진실성에 관해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지지하고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주님의 참된 교회의 증인으로 서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성약을 존중하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성취하며 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요구되는 표준이 우리가 이르기에 그렇게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선지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전 추천서 소지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모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고 생각과 행동에서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리고 충실함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범을 따름으로써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그 신성한 권능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전 의식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려는 소망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구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자는, 즉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큰 소망을 품고 있다는 점에 감명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또한 그들의 봉사를 얻게 되는 기쁨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행동이 미래의 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를 청소년이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평생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도울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영적인 자립 이외에 현세적인 자립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등 과정 후에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는 것을 배우며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채를 피하고 지금 저축을 함으로써 미래의 교회에서 전임으로 봉사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세적 자립과 영적 자립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이르러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들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가 지금 하는 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봉사와 또는 누릴 수 있는 봉사가 결정됩니다. 한 시인이 상기시켜준 바와 같이 구전되거나 기록된 말 중 가장 슬픈 말은 바로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 또는 하지 않았던 일로 후회하며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말씀하셨던 젊은이, 바로 우리가 탕자라 부르는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는 옷과 반지를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충실하게 견딘다면 그 어떤 축복도 보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대한 제 마음속 사랑을 담아 우리가 모두 영적인 소망을 따르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권유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약에 따라 사는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 희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할 독생자를 주셨다는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더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소망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 돌이킬 때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여 본향에서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